지난 8월에 방송된 냉면 육수의 비밀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냉면 육수가 조미료와 식초, 설탕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고발했었습니다. 사실 방송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냉면 가게 근처로 갈 때는 몸조심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냉면집 주인분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저희 먹거리 X파일 게시판에도 수많은 항의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음날 가게 손님이 오지 않음이 느껴졌고요. 오시는 손님들은 육수를 믿고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배운 기술을 몹쓸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가서는 안 될 식당으로 낙인되어 버린 것 같다. 우라가 침입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이런 방송이 나가서 저희 아빠 같은 분들도 조미료로 만든 냉면처럼 대접받을까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분들은 대부분 냉면 가게 주인이거나 가족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집은 정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방송이 나가서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냉면이라고 저희에게 제보한 곳은 총 51곳. 우리는 전국에 흩어진 제보 속 냉면 가게들을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100% 천연 육수로 만든 진짜 착한 냉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여름을 떠들썩하게 했던 냉면 육수의 비밀, 이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MSG 조미료를 국자 가득 세 번을 떠넣습니다. 냉면이 각종 조미료 범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미료 다섯 가지 조미료를 섞어 고기 맛을 내는 냉면 육수. 천연 재료 없이 육수 만드는 법은 업주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거래되는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전수자는 우리가 즐겨 먹던 냉면 중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고급 한식당이자 세간에서 냉면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는 우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3대 냉면 전문점에도 찾아갔습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냉면입니다. 한 그릇에 마른 안 빠진 냉면에도 육수에 조미료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맛 써. 거기서 이게 한 200리터가 넘거든요. 저 한 드럼에 저 몇 그램 되는 고마 가르쳐 주려니까? 1kg 정도 나왔어요. 요 말통 1kg 정도 나왔어요. 네, 먹거리 X파일TV입니다. 여보세요? 네. 먹거리 X파일이죠. 냉면 방송 나간 것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지금. 먹거리 X파일TV입니다. 우린 이거 한철 장사해서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방송 만들면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육수 먹는데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지금. 방송 이후 이어진 수많은 항의 전화.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직접 냉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린 글이 많았습니다.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왔는데 손님이 주로 속상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본인이 가본 냉면집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조미료 없이 육수를 만드는 냉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는 총 51건. 우리는 이 제보들을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조미료를 좀 못 먹는데 냉면에 좀 들어가나요? 조금 들어가실 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식당에 팔아요? 저희 생일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미료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글쎄요. 조미료 안 들어가는 집 있을까요? 조미료 안 들어간 냉면집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맞아요. 계속 이어지는 조미료 사용 고백. 그 냉면은 조미료가 좀 들어가요. 아, 우린 안 들어가죠. 우리가 암환자들도 와서 많이 먹는데. 암환자들도요? 네. 그 조미료 많이 먹는 사람은 우리 냉면이 맛이 없대요. 절대 조미료 정리하고 나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우리는 소고기를 직접 삶아가지고 국수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